먼저 성도님들께 너무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끔씩 바쁠 때가 찾아오는데 오늘은 이제 초단위로 살았었는데 이렇게 초단위로 살다가 왔는데도 한 20분 이상 25분을 늦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저 혼자는 25분이지만 여러분들한테는 너무나 합함이 많은 시간이어서 너무 많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강의는 설교나 아니면 신학 강의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아무래도 인문학자니까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이제 종교개혁을 좀 보고 싶고 내일은 직접 종교개혁을 다루고 오늘은 종교개혁의 그 사전 작업을 좀 종교개혁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고 어떤 문제의식을 우리 세대에 남겨줬는가 그런 관점에서 오늘 좀 더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다뤄보고 싶어요. 우리 목사님하고 우리 장로님들이 워낙에 많이 이제 주로 신학적인 관점에서 또는 교회사적 관점에서 다루고 있으니까 저는 좀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다루겠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 인문학이 막 열풍을 불고 있는데 가끔씩 저도 이제 강의를 하러 가거든요. 그럴 때 이제 꼭 제가 다뤄지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종교개혁 부분을 꼭 다뤄줍니다. 제가 제목을 종교개혁과 현대의 출발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올해가 500주년이죠. 500주년인데 500주년이면 우리나라 임진왜란보다 더 오래 더 이전 시기예요. 우리나라가 임진왜란 이전 시기라고 생각하면 너무 까마득하잖아요. 우리 임진왜란이 1592년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100년도 훨씬 100년이면 1517년이니까 한 80년 정도 차이가 나는. 근데 우리는 임진왜란 너무 멀잖아요. 뭐 아주 우리는 보통 그런 이야기 할 때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유럽 사람들한테 이 종교개혁은 바로 엊그제 일인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종교개혁을 500주년 기념을 정말 대대적으로 기념을 하는데 종교개혁을 대대적으로 기념하는 이유가 종교적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뭐 종교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종교적인 이유도 있지만 더 크게는 그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은 사람이건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은 종교개혁을 현대사회의 출발이라고 생각을 해요. 현대사회가 바로 그때부터 출발했다. 그러니까 중세시대와 비교를 해서 중세시대에 얼마나 답답한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까? 지금 생각하면 현대인들이 생각할 때 중세시대는 너무나 답답한 시대예요. 그래서 얼마나 답답했는지 암흑의 시대라고 그랬어요. 중세는 암흑의 시대라고 말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 암흑의 시대를 벗어나서 빛의 시대, 밝은 시대, 광명의 시대라는 의미에서 이제 현대라는 개념인데요. 그게 바로 종교개혁과 더불어서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제가 얼마 전에 어디서 발표했는데 사실 이 종교개혁이라고 번역하면 좀 좋은 번역이 아닐 수도 있어요. 좋은 번역이 아닐 수도 있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이 종교개혁을 받아들일 때 종교개혁, 종교적인 관점에서만 받아들여요. 그래서 요즘에 주로 이 종교개혁에서 종교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 부류가 신학교나 교회나 아니면 그런 쪽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죠. 일반 사회에서는 이야기 안 씁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사회에서도 이야기할 때 신문에 나올 때도 보면 종교란에서 종교개혁을 다루지 일반적으로 뭐 사회면이나 문화면에서 종교개혁을 다루지 않죠. 영어로 종교개혁이라고 번역되는 영어 말은 리포메이션이에요. 종교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개혁이에요. 독일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말도 레포르마치온, 그냥 개혁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영어로 독일어는 어차피 명사가 다 대문자니까 영어는 우리가 종교개혁이라고 번역하는 그 개혁을 대문자 리포메이션으로 써요. 대문자로. 그러니까 대문자로 쓰면 아 이거는 1517년에 루터와 더불어 시작되었던 그 개혁을 말하는 거구나. 수많은 개혁들이 있었는데 종교개혁, 우리가 종교개혁이라고 번역하는 그 개혁은 대문자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건 오늘날 유럽 사람들이 또는 세계 사람들이 종교 그 개혁을 기대를 할 때는 말을 할 때는 종교라는 개념을 좀 뺍니다. 그냥 우리가 제가 제안을 했어요. 뭐라고 제안했냐면 대개혁이다. 대개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너무나 종교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보니까 이게 뭐 무슨 현대 사회에 무슨 의미가 있어? 기독교인이나 뭐 축하하는 일이고 기독교인이나 축하할 일이고 뭐 믿는 사람이나 축하할 일이고 좀 관심 있는 사람 축하할 일이지 뭐 이게 대단한 일이라고 우리까지 뭐 나서서 그래.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는 기독교인이건 기독교인이지 않건 간에 바로 그 시대는 1517년 이후로 16세기라고 표현하는 그 시점이죠. 그 16세기는 정말 현대 사회를 만들어낸 대개혁의 시대입니다. 대개혁은 뭐겠습니까? 당연히 종교 개혁을 포함하죠. 그다음에 사회 개혁, 정치 개혁, 경제 개혁 이 모든 것이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 자유 경제지, 자유 경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늘날 잘 알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사회 또는 공화주의 사회, 그렇죠? 그다음에 모든 사람이 신분이 철폐된 자유와 평등의 사회, 이런 식의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지켜야 될 가치라고 생각하는 가치들이 바로 그때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그래서 현대의 출발입니다. 현대의 출발이에요. 바로 그 사람 그때 당시에는 물론 배태 시기이기 때문에 생산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막 태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중세와 현대가 막 겹쳐 있고 여러 가지로 섞여 있지만 갈수록 바로 그 종교개혁을 통해서 그 개혁의 시대를 통해서 현대적인 의식들이 성장을 하게 되고 현대적 어떤 가치들이 아주 뿌리게 내리게 되는 그런 기점이 바로 이 개혁의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종교개혁과 현대의 출발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이제 기독교인들은 이 머리가 굉장히 그 좀 뭐라 그러나 발달해 있어요. 뭐가 발달해? 어려운 말도 좀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하도 목사님들한테 신이 어떻고 하나님이 어떻고 은혜가 어떻고 우리가 그냥 형이상학적인 목소리들이잖아요. 일반인들은 돈이 어떻고 집이 어떻고 다 그러는데 우리는 가끔씩 또 하나님이 어떻고 은혜가 어떻고 인생이 어떻고 삶이 어떻고 그런 거 이야기하잖아요.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교회를 전혀 다니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지적 수준이 높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나가가지고 이제는 그 인문학적인 영역도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문학적인 영역인데 종교개혁이 우리가 말하는 종교개혁이 특히 루터와 그다음에 개신교라고 말하는 그때 개신교가 출발하는 점이 중세 말이지 않겠습니까? 중세 말입니다. 중세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면요. 400년부터 시작을 해서 1500년까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 1100년 또는 1000년이라고 그러지 일반적으로. 중세가 1000년이었습니다. 중세가 1000년인데 중세가 기독교가 단일하게 지배했던 시대예요. 생각해 보세요. 천년 왕국이야 말 그대로. 아마 그때가 천년 왕국이었나 봐요. 성경에 나오는 천년 왕국의 시대였어. 엄청나게 긴 시간입니다. 엄청나게 긴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현대를 이야기하는 사람들, 현대가 중세와는 전혀 다르고 오늘의 우리의 삶의 양식은 중세적 삶의 양식과는 전혀 다르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즉 현대를 굉장히 극찬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중세를 암흑의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암흑적인 요소가 많이 있었어요. 암흑적인 요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세 말에 보통 이제 중세 말에 이제 한 13세기 우리식으로 하면 고려 시대지 고려 말 우리나라는 중세지 고려 말 그때가 이제 중세 말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중세 말이 시작되는 때인데 그때 중세 말에 이제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르네상스라고 하는 시대가 생겨나는데요. 르네상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새로 태어난다 그런 뜻이에요. 새로 태어난다.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다. 저기 강남에 가면 르네상스 호텔이 있죠. 거기 가면 뭐가 새로 태어나나 봐. 르네상스라는 말은 새로 태어난다는 뜻인데 뭐가 태어난다는 뜻이냐면 고대 그리스와 로마가 다시 태어난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태어난데 뭐가 태어난다고요? 고대 그리스와 로마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세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가 있긴 했지만 어디에 압도당하고 있었냐면 유대 문화에 압도당하고 있었어요. 기독교적 문화에 압도당하고 카톨릭 문화에 압도당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 문화, 고대 그리스 문화와 고대 로마의 문화가 엄청나게 발달을 했거든요. 그 발달한 문화가 중세 시대에 와서 기독교에 도움이 되지 않은 것들은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없애버렸는데 이제 바로 그 시대에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문화를 새롭게 보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걸 르네상스. 새롭게 태어났다, 새롭게 태어난다, 부활이다, 재생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고대 로마와 그리스에 뭐가 재생한다는 거예요? 인문주의가 재생한다는 겁니다. 인문주의가. 인문주의라는 말은 여기서 뭘 지금 우리가 연상을 하면 되냐면 신중심주의가 아니라 인간중심주의라는 말이에요. 중세시대가 신중심이다 라고 말을 한다면 인문주의 시대가 시작하는 겁니다. 인문주의 시대가. 인문주의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르네상스 시대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인문주의 시대라고 하는데 왜 인문주의, 왜 인간을 강조하고 왜 인간이 고귀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시작했냐면 중세 말에 인간을 너무 천하게 여겼어요. 너무나 심하게 인간을 천하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너무 심하게 어떤 것을 강압하기 시작하고 잡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고 풍선효과라 그러죠. 풍선효과야. 어떤 풍선을 꽉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반대쪽이 불풀러 나오게 됐어요. 어떤 곳을 억압을 하면요 반대쪽이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반대쪽이 튀어나와. 그러니까
중세시대에 신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무나 많이 일반 성도들을 일반 사람들을 이렇게 억압을 했나 봐. 그러니까 이제 인문주의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반대되는 생각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그 사상의 원천을 그리스와 로마에서 봤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휴머니즘의 시대가 시작되었는데요. 그래서 인문주의라는 말할 때 휴머니즘의 시대가 시작되었는데 이때 휴먼이라는 말의 의미는요. 제가 언젠가 이야기했나요? 휴먼, 우리가 인간이라고 말을 하는 거지. 영어로 번역하면 휴먼이라는 말이 영어로 인간이라는 뜻이잖아요. 인간. 인간. 근데 인간이라는 말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영어 표현이 있어요. 맨도 인간이지. 퍼슨도 인간이지. 어? 인간을 표현하는 많은 말도 있잖아요. 근데 휴먼이라는 말은 굉장히 독특한 말입니다. 인간을 표현할 때. 이 휴먼이라는 말은 원래 어원이 뭐냐면요. 흙이란 뜻이에요. 흙. 성경에 나와 있는 인간이 흙으로부터 왔다. 거기서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라틴 말로는 라틴어로 이게 흙이란 뜻이에요. 흙. 그런데 이걸 어떤 철학자 비쿠라는 철학자가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매장되는 존재다.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다. 매장되는 존재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휴먼이라는 말이 매장되는 존재야. 인간은 매장되는 존재래. 그럼 다른 동물들은 매장 안 되나요? 다른 동물들은 어디서 삶을 마감하냐면요. 다른 동물들은 다 다른 동물들의 뱃속에서 생을 마감해요. 다른 동물들의 뱃속에서 생을 마감하게 돼 있어요. 그게 자연의 법칙입니다. 자연의 법칙은요. 서로 먹고 먹이면서 서로 자연의 질서를 유지하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인간이 그런 법칙을 어기고 그런 자연의 법칙을 어기고 인간을 매장하기 시작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자연의 법칙과는 우리는 자연의 법칙대로 따라 살지 않을 거야라는 선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이 매장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인간은 우리는 자연이 아니야. 우리는 자연의 존재에 속하지만 자연 존재에 속하지만 자연의 법칙대로 따라가지 않은 좀 더 말하면 정신적인 존재야. 그래서 이때부터 인간이 매장하는 존재라는 말의 의미는요. 인간이 문화를 만드는 존재. 인간이 정신적으로 뭔가를 산출하는 존재. 어? 인간은 단순히 동물이 아니에요. 왔다 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왔다 가는 존재가 아니야. 흙으로 돌아갔다 왔다 흙으로 가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은 문화를 만들고 정신적인 어떤 갈구를 갖고 정신적인 행위를 하고 이 정신이라는 말의 영어식 표현은 또는 한국식 표현은 영적인 활동을 하고 그 말이에요. 영적인 활동을 한다. 이 영어로 스피릿이라는 말이 정신이라는 말인데 우리 기독교에서 번역할 때는 영이라고 번역하고요. 바깥에서 번역할 때는 정신이라고 번역해. 너무 어감이 다르죠. 그죠? 인간은 정신적인 존재다라는 말과 인간은 영적인 존재다. 너무 다르지 않아요? 어감이? 근데 같은 말이에요. 같은 영어로는 spiritual, 독일 말로는 Geist 같은 말.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또는 인간은 정신적인 존재예요. 그 최초의 형태가 바로 인간은 매장하는 존재입니다. 매장한다는 말은 인간은 자연 속에 매몰되지 않아요. 자연의 법칙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또는 자연의 법칙대로 산다 할지라도 자연을 지배하려고 하지 자연에서 자연에 속박당하려고 하지 않아요. 인간이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인간이 예술 활동을 하고 인간이 종교적 활동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이 자연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현상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휴먼이라는 말의 의미는 인간이 정신적인 존재 또는 영적인 존재, 인간이 문화적인 존재 또는 자연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의미에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간은 고귀한 존재다. 자연 안에 존재하는 많은 존재들 가운데 고귀한 존재다. 이런 어떤 통찰의 이런 식의 생각의 통찰에 영향을 받은 기독교 인문주의자들이 있어요. 기독교 내부의 인문주의자들. 기독교 내에서도 인문주의자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도 그렇게 설명을 하죠. 인간은 자연 안에 있는 어떤 존재와 다른 존재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했으니까. 하나님이 다른 존재들과는 다르게 인간을 창조했잖아요. 인간에게는 다른 동물에게는 주지 않던 하나님의 호흡을 인간에게 주셨잖아요. 인간은 이미 기독교에서는 또는 이미 성경에서는 인간은 여타의 자연 존재와는 다른 존재다. 그게 뭐예요? 영적인 존재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건 정신적인 존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제 그 아까 말했던 14세기 그때 이제 소위 휴먼 르네상스주의 인문주의자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휴메니티스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겼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그리스 로마의 고전들. 그때 당시에는 고전이 굉장히 드물었지, 루터 시대에, 루터보다 바로 직전에 성경책 한 권이 5천만 원이었대요. 지금 돈으로 계산하면. 책이 얼마나 귀했겠어요. 그죠? 책 만들기가 그리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뭐, 성경책 하나를 만들려면은 소가 몇 마리가 죽어야 됐대요.
그 양피지에다가 해야 되니까 속가죽에다가 쓰기도 했잖아요. 그 정도로 이제 책이 비쌌어. 그런데 이 당시에 이제 책을 가진 사람들이 귀족들이나 돈 많은 사람들이나 성직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책을 아주 비싸게 비싸게 사서 했는데 그 사람들이 책을 가져 고대 그리스 로마의 책들을 사가지고 그걸 이제 사람들한테 가르쳐줬어요. 읽어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제 휴머니스트라라고 말하는데 휴머니스트라는 말의 의미는 고대 그리스 고전을 그리스 로마의 고전을 읽어주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었어요. 선생님이란 뜻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막 활동을 막 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고대 그리스의 문화를 알려주고 고대 그리스의 철학과 고대 그리스의 문학을 알려주는 사람들이 이제 막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뭘 이야기했어요? 그 책을 읽으면서 성경에서는 또는 성경이 아니라 당시에 교회의 지도자들이 자기들에게 가르쳤던 것과는 다른 것들을 가르쳐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른 것의 핵심은 뭐냐면 인간이 얼마나 고귀하냐. 인간이 얼마나 고귀하냐. 그래서 신을 찬양하는 것에서 인간의 내면을 살피고 인간의 욕망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제 관심이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이 르네상스 시대와 더불어서 이제 신을 찬양하는 것에서 인간을 내면을 살피고 인간의 욕망을 표현하는 것으로 관심이 이동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그 시대에 이제 단테 많이 들어보셨죠? 단테 신곡 이 책 굉장히 어려운 책이고 영국에 셰익스피어가 있고 독일에 괴테가 있다면 이탈리아에는 단테가 있어요. 그 정도로 중요한 인물이 단테입니다. 아주 읽어내기 어려운 사람인데 왜냐하면 당시 시대 상황을 알아야만 읽을 수 있는 아주 어려운 책이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한번 도전을 권하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페트라르카라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은 서정시인입니다. 서정시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서정시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을 읊는 사람들이야. 자기가 느끼는 것. 그럼 주로 뭘 느끼나요? 주로 사랑의 감정을 많이 느끼죠. 그죠? 주로 이제 그 이전의 시들은 뭘까요? 그 이전에는 서사시가 있었어요. 서사시라는 것은 뭐냐면요. 서사시라는 건 뭐냐면 위대한 위인들의 이야기. 또는 신들의 이야기. 영웅들의 이야기. 기사들의 이야기. 위대한 성인들의 이야기. 즉 위대한 자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게 서사시예요. 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글의 대상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페트라르카는 내가 느끼는 것. 주변에서 졸졸졸 흐르는 신의 물을 보면서 그다음에 알프스 산을 보면서 아니면 내 마음에 늘어나는 연모, 사랑의 감정들을 느끼면서 이것들을 시로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 위대한 자들만이 글의 대상이 되고 위대한 자들만이 어떤 칭송의 대상이 되던 그런 시대 입장에서 보면 정말 이상한 놈들이에요. 애들은 특히 페트라르카 자신의 그 내면을 그게 뭐라고 사람들한테 읽히냐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서정 시인인 페트라르카는 대표적인 르네상스 주자인데 르네상스 시대 사람인데 당시의 스콜라 철학 당시 그 시대의 대표적인 철학,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던 철학 또는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던 문화가 이제 스콜라 철학이라고 하는 거였는데 그 스콜라 철학에 이제 반대를 하고서 특히 스콜라 철학을 가장 대표했던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반대를 하고서 이제는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를 알고 뭐 위대한 뭔가를 알고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아는 거고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을 아는 것이다. 그걸 관찰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를 하나 더 넘겨볼까요? 이 사람이 쓴 시는 연이은 알프스의 봉우리들 넘어 하늘을 밝게 비추는 칸초네요. 칸초네라는 말은 노래예요. 불어로 하면 샹숑이에요. 샹숑. 라틴어로 말하면 칸초네. 칸초네라는 말 불어로 그대로 하면 샹숑이지. 우리나라 말하면 노래. 그대는 빠르게 흐르는 냇가에서 나를 다시 만나리. 살랑거리는 바람결 신선한 향내 뿌리는 보리수 아래서 느껴진다네. 바로 그곳에 내 마음 있고 그곳에 내 마음을 빼앗겼다고. 그곳에서 나의 참된 모습 발견되었다고. 그래서 이제는 그 이전에는 위대한 자들의 삶을 계속 읊조리고 그들의 영웅적 삶을 그들의 어떤 순교자적 삶 그들의 삶에 아주 탐닉하고 그들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 이제 신자들의 삶이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삶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바로 르네상스 사람들은 바로 네 자신을 네 내면을 봐라. 인간의 관심을 인간에게로 자신에게로 관심을 돌렸던 사람이 바로 그 시대의 르네상스 시대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좀 헷갈릴 텐데 그럼 좀 구체적으로 한번 보여줄게요. 그림 하나 봅시다. 자, 이 시대에 그러니까 단테 시대에 단테가 살던 시대죠. 르네상스 초기 시대죠. 르네상스 초기 시대에 아주 유명한 두 명의 화가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두 명의 화가가 있어요. 한 사람은 치마부에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지오토라는 사람이 있어요. 치마부에라는 사람은 중세의 마지막 화가고요.
지오토는 르네상스 시대 초기 화가예요. 그런데 치마부에가 지오토의 선생입니다. 지오토의 선생인데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치마부에가 이제 당시에는 가장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 뭐 우리나라에서는 그림 그리는 사람들을 중세 시대에 별로 이렇게 이조 시대 때 별로 이렇게 치워주지 않았잖아요. 하지만 이제 유럽에서는 이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지식인에 속했습니다. 아주 대접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나라는 좀 우리나라에서는 예술에 대해서 예술에 대해서 좀 이렇게 천시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유럽에서는 예술에 대해서 옛날부터 아주 귀하게 여기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치마부에나 지오토도 굉장히 중요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고 아까 말했던 단테의 신곡에서도 이 사람이 둘이 등장을 해요. 지오토라고 하는 아주 어린아이가 어린애로 있을 때 우연히 치마부에가 그 옆을 지나갔다고 그래요. 우연히 그 옆을 지나가는데 어떤 아이가 땅에 땅바닥에 그림을 그리는데 양의 그림을 그리는데 너무너무 양의 그림을 잘 그리는 거야. 세상에 이렇게 잘 그릴까 싶어서 얘를 바로 데리고 자기 부모한테 찾아가가지고 얘가 그림을 배우냐? 아, 그림 배운 적 없다고. 얘한테 자기 배운 적 없다고. 아, 그럼 내가 지금부터 가르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데려가서 자기 문화생으로 데려가서 이제 가르쳤는데 결국 이제 지오토는 치마부에를 넘어서는 정말 위대한 이제 화가가 되는 것이죠. 자, 왼쪽 이 그림. 오른쪽이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볼 때, 오른쪽, 왼쪽. 여러분이 볼 때 왼쪽. 왼쪽 그림이 치마부의 그림이고요. 오른쪽 그림이 지오토의 그림입니다. 성모상을 그리고 있는데 거의 비슷한 배경을 가지고 있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설명하는데 이제 인문주의. 인문주의라는 관점에서만 살펴보면은 치마부에는 그 성모 그다음에 성자 그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성인들이죠. 다 천사들이고 성인들인데 이들을 아주 성스럽게 그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성스럽다는 말의 반대말이 속이야, 속.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과 신의 결정적 차이가 뭡니까? 육체가 있냐 없냐잖아요. 인간은 육체 때문에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인간은 가능하면 육체의 어떤 정욕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노력을 해야만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중세 기독교 전통에서 육체는 굉장히 경멸하게 되었어요. 멸시하고 경멸했어요. 하지만 인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뭔가요? 육체와 정원은 하나로 섞여 있죠. 어떻게 보면 하나로 섞여 있는데 중세 시대에는 육체와 이렇게 정신으로 나누고서 영으로 나누고서 영인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육체를 아주 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육체를 가능하면 보이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바로 중세 시대에는 성자들이나 성인들을 그릴 때 온몸을 가렸습니다. 육체의 모습이 튀어나오지 않게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오토는 보세요. 지오토는 성모의 가슴이 살짝 튀어나오죠. 그죠? 이게 비치잖아요? 눈이 나쁘신 분은 안 보일 거예요. 여성의 모습을 살짝 비춰줬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어떤 모습이에요? 성모의 모습이? 인간다운 모습이에요. 인간다운 모습으로 그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그런데 말이죠. 그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보세요. 이게 지금 제가 제목을 현대의 중세라고 붙였죠. 현대의 중세. 당시 중세 시대에는요, 여성들이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드러내고 다니면 안 돼요. 여성들이. 그리고 오늘날도 이슬람에서는 아주 극단적인 이슬람 쪽에서는 바로 이렇게 온 몸을 다 가려야 돼. 그리고 이렇게 몸에 여체가 드러나면 안 돼요. 여체가 드러나지 않게. 눈만 살짝 튀어나오게 해야 되고. 물론 그것보다 좀 더 유한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죠, 그죠? 머리만 가린 거. 이건 이제 히잡이라고 하는 거. 뭐 가슴은 그대로 다 드러내놓고 말이죠. 머리만 살짝 가리는. 그런 모습이 이제 이슬람에서도 서로 이제 자기들끼리 여기까지만 해도 돼. 아니야, 다 가려야 돼. 이란 같은 데는 다 가리잖아요. 이것만 튀어놓고, 그죠? 다 가리고. 그 다음에 터키 같은 데서는 이렇게 다 저쪽처럼 저렇게 머리만 가리고 다니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갔다가 이렇게 한번 썼죠. 자, 그러니까 그림을 하나 더 볼까요? 또 이제 치마부와의 지오토의 또 절정적인 차이점을 또 하나 볼까요? 이게 이제 십자가상인데요. 예수 십자가상인데 이쪽 게 치마부의 작품이고 저쪽 게 지오토의 작품입니다. 지오토의 작품이에요. 두 개의 작품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이쪽에 있는 예수님 상은 별로 고통스러워 보이지 않아요. 왠지 장난기가 있는 것 같기도 보이기도 하고 말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팔도, 팔이라는 게 이게 다 육체잖아요. 다 육체잖아요. 육체를 그리기는 그려야 되는데, 육체가 가능하면 육체로서의 모습을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세요. 육체의 법칙과 중력의 법칙을 받지 않습니다. 받지 않아. 육체는 육체인데 받지 않아. 그리고 몸이 그렇게 많이 상했다고 볼 수도 없어요. 근데 저쪽에 지오토의 그림을 보면은 이제 예수님의 몸이 완전히 육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축 처지잖아요. 축 처지죠. 대도 축 처지고 피도 엄청나게 흐릅니다. 고통스럽게 흘려요. 즉 한 인간의 모습, 한 인간 죽은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정말 이렇게 돼요. 나중에 갈수록 정말 비참한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상의 모습이 너무나 비참해 그러죠. 이쪽 그림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모습을 입고 왔지만 그래도 그분은 하나님이셔. 성스러운 분이셔. 그런 분들이 인간의 고통을 모두 한꺼번에 느낄 수는 없어. 아무리 느낀다 할지라도 다 참아낼 수 있는 분이야. 어떤 고통 속에서 참아낼 수 있는 분이야. 라고 굉장히 그 신성을 강조하고 그런 강조하는 방식으로 이제 티마브에는 예수 그리스도 상을 그렸다고 한다면 지오토는 인간의 모습, 아주 비참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 더 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성모상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아까 지오토보다 좀 더 늦은 시대에, 그러니까 15세기에 활동했던 사람이거든요. 그 종교개혁 바로 직전이에요. 종교개혁 바로 직전에 살았던 르네상스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화가지요. 보십시오, 이제는 아까 지오토는 이렇게 살짝 실루엣을 통해서 여성의 모습이, 여성의 가슴이 드러났다고 한다면 여기서는 이제 가슴골을 드러냈어요. 그죠? 가슴골을 드러냈어요. 이제는 여기서는 여성으로서의 성모예요. 여성으로서. 정말 성스러운 모습보다는 여성으로서의, 한 인간으로서의 모습이 점차점차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고요. 이제는 그 옆에 것은 더 심해요. 아예 가슴을 드러내버렸어요. 아예 가슴을 드러내서 성자에게 이제 수유하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르네상스 시대에는 성스러운 자들의 모습에서 또는 성인들의 모습에서 정말 인간의 모습을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또는 동시에 인간의 모습에서 정말 존귀함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제가 보여주는데 그 다음에 하나 더 볼까요? 또 르네상스 시대 대표적인 화가 정말 미켈란젤로 화가, 예술가죠. 조각가. 이건 이제 성 베드로 성당 앞에 있는, 베드로 성당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상이잖아요. 피에타라는 상인데, 피에타라는 말이 아 괴롭다, 아 슬프다 그 말이거든요. 슬프다, 괴롭다 그 말이에요. 피에타. 보세요. 성모의 얼굴이, 가장 여기서 핵심은 성모의 얼굴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그냥 엄마예요, 엄마. 성모라고 하기는 그냥 엄마예요. 어떤 고통도 참아낼 수 있을 것 같고 어떤 괴로움 속에서도 나는 내 자신을 우연하게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위대한 성모가 아니라 그냥 자기 자식을 잃은 엄마예요. 그 고통스러운 모습. 그 고통스러운 모습을. 이게 그래서 아주 유명한 작품이잖아요. 잘 아시죠? 피에타라고 하는 작품. 이탈리아에 가시면 꼭 보고 오셔야 되는. 좀 많이 봤다 그러면 안 돼요. 피에타야 라고 이제. 자, 그림 하나 더 볼까요? 하나 더 넘겨보실까요? 하나 더요. 자, 이거는 르네상스 시대, 그 다음에 종교개혁 시대에 가장 유명한 독일의 화가 세 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홀바인이라는 사람이에요. 홀바인. 그 다음에 또 좀 이따 보게, 다음에 이제 보게 될 텐데, 이 홀바인이라는 사람, 화가가 그린 작품, 이 사람이 이제 무덤 속의 예수. 이제 더스테이프스가 이 작품을 보고서, 이번에 저희가 이 그 아우구스부르크라고 하는 도시를 갈 건데, 이 아우구스부르크 출신입니다. 이 작품을 보고서 그냥 발이 후들거려가지고 떨어져 죽을 뻔했대요. 더스테이프스키가 이걸 보고서. 그 정도로 이 작품이 그 사람에게 준 충격이 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에 누워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면이에요. 정말 앙상하고, 자세히 다음 거 넘겨볼까요? 얼굴 한번 보세요. 죽은 자의 모습이에요. 이곳에 어떤 신성함이 있습니까?
아무런 신성함이 없어요. 정말 비참하게 죽은 한 인간의 모습이. 비참하게 죽은 한 인간의 모습. 어떻습니까? 다시 앞으로 가볼까요? 이 전체 그림에서 도스토옙스키가 백지에서 등장인물의 입을 빌려서 저 그림을 보고 있노라면 오히려 신앙을 잃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 그들은 이 시체를 보면서 어떻게 순교자가 부활하리라고 믿을 수 있었을까? 이런 정말 저런 자가 어떻게 부활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을까? 라고 내뱉는 장면은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작품은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이라는 시대 변화를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 작품을 그린 한스 홀바인은 사실적인 초상화를 남긴 인물로 유명합니다. 1497년에 태어나 1543년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가 이제 종교개혁이 막 일어날 때지 않습니까? 그런 종교개혁 한복판에서 살았습니다. 종교개혁을 빼놓고 그의 그림이나 삶을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홀바인의 그 작품을 다루는 챕터명이 인생 8알이 종교개혁의 화가 인생이. 종교, 그의 인생, 그림의 8알은 바로 종교개혁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다시 뒤로요. 얼굴 보면. 그런데 보세요. 손가락을 한번 봐보세요. 재밌죠? 가운데 손가락을 그 죽은 몸뚱아리 자운데 손가락을 오물지 못하고 있어. 의도적으로 홀바인은 당시 카톨릭 구교에 대해서 퍽큐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 가운데 손가락으로 욕을 하는 것은 고대 그리스도부터 있었답니다. 유럽에서는 아주 오래된 전통이에요. 다시 앞으로 가볼까요? 이렇게 고통스럽게 죽어있는 자의 모습 속에서 여전히 손가락을 다물지 못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나의 이름으로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마라. 너희들 벌 받는다. 여신아 먹어라. 이런 것 같아.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자리에 가볼까요? 좀 자세히 보게. 가운데 손가락을 절대 오물지 못해요. 이 장면이 굉장히 이제 이 그림의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라고 그럽니다. 하나 더 넘겨볼까요? 또 홀바인의 작품 중에 이 대사들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대사들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것도 아주 유명한 작품이에요. 아주 유명한 작품이다. 예술사에서 너무나 자주 소개되는 작품이에요. 근데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는데 이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지금 두 명의 그 사절단이 영국을 감시하러 지금 파견이 됐어요. 물론 외교관의 이름을 파견을 받았지. 정식 외교관. 근데 목적은 이제 감시하러. 왜냐하면 어떤 감시였냐면 당시에 이제 영국이 국교 로마로부터 독립을 해가지고 교회를 독립시키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독립시켰죠. 그러면서 이제 성공회가 거기서 출발하지 않습니까? 영국의 성공회가 이제 그때 출발을 하게 되는데 그때 프랑스에서 정말 그 왕이 진짜로 로마에서 벗어나가지고 자기들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지 이 두 명의 한 사람은 정치가고 한 사람은 성직자 두 사람을 몰래 파견을 시켰어요. 이제 그곳에서 이제 이 홀바인이 그 영국의 그 당시 화가였거든요. 궁정화가였거든요. 궁정화가 이 두 대사를 두 이제 프랑스에서 온 두 사람을 가운데 이제 그림을 그렸는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 일단 화면의 가운데를 차지하고 있는 게 인물이 아니에요. 당시로서는 가장 첨단 기구들이 뭐 지구본이라 할지 천체우라 할지 무슨 악기라 할지 무슨 수학책이라 할지 무슨 책이라 할지 이런 것들이 가운데 쭉 놓여 있어. 당시 이제 학문이 굉장히 발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 학문이 발달했던 걸 알 수 있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인간이 그렇게 학문을 발전시키고 인간의 문명을 발전시킨다고 할지라도 앞에 이상하게 오징어처럼 늘어나는 게 있죠? 하나 뒤로 넘겨줄까요? 그거를 이렇게 원통형에다가 비춰보면요. 이게 공에다가 비춰보면, 공 거울에다 비춰보면 이런 모양이 돼요. 공 모양에다 비춰보면 이렇게 돼. 그러니까, 해골이죠? 다시 앞으로 갈까요? 바로 해골이, 해골은 해골로 보이지 않아요. 여기서는, 그죠? 여기서는 그냥 해골로 보이지 않아. 이 앞에 게 해골 안 보여요. 아까 이 공 모양으로 딱 비치면 해골로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사람한테 죽음은 잘 안 보여요. 살아있는 사람한테 죽음이 잘 안 보이죠. 나는 영원히 살 것 같아요. 그죠? 영원히 살 것 같아. 이제 굉장히 심한 병이 들거나 아니면 특정한 상황에 닥칠 때 비로소 이제 죽음을 고민하지 사람들은 죽음을 고민하지 않습니다.
즉 두 사람의 이 대사들을 보면 대사와 기사를 보면은 굉장히 냉철한 인간들이고 그다음에 어떤 그 문명의 발달에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찬양을 보내는 그런 사람들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몸도 아주 화려하게 몸을 치장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뭘 생각을 못 하고 있냐면 죽음을 생각 못 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이고 허약한 존재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죽음을 상징하는 해골을 이렇게 앞에다가 그려놓은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 여기서 내가 여기다 표현 안 했는데 이쪽 맨 오른쪽 끝에요. 여기 오른쪽 살짝 끝에 살짝 보여요. 진짜 살짝 보여요. 현미경으로 자세히 봐야지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이 그 속에 살짝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홀바인은 철저하게 종교계의 찬양했던 사람입니다. 종교개혁적인 방식으로 기독교가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카톨릭으로 대표되는 기독교 세계가 그들은 마치 이 세상이 영원한 세상이 될 것처럼 영원한 세상이 되는 것처럼 물질과 권력과 그 다음에 욕망에 사로잡혔던 그런 곳에 대해서 너희들이 죽음을 기억하라. 너희들이 죽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라. 그게 뭐냐면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너도 죽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것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삶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요. 우리에게는 죽음이 없을 것처럼 살아가요. 나하고는 죽음이 없다라고 생각처럼 살아가.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을 그대로 분출을 하고 돈에 대해서 무진장이 끝까지 돈을 벌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다 바치고 권력을 향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투신을 합니다. 모든 걸 다 투신을 합니다. 왜? 그것이 나의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나에게는 저 세상이 있어. 나에게는 인간은 정신적인 존재야. 나에게는 영적인 존재야. 인간은 영적인 존재야. 그거 갖고 안 돼. 라고 우리는 입술로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의 대부분은 권력을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고 욕망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네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또는 네가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라는 메멘토 모리의 정신을 이렇게다가 지금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홀바인이 볼 때는 그 시대의 기득권자들은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던 사람들은 그 시대를 담당하고 있던 사람들은 정말 그렇게 살았나 봐. 돈과 권력과 욕망에 집착하면서 살아갔던 실제로 많은 통계를 보면 다 그렇게 나와 있지요. 다시 앞으로 좀 돌려봅시다. 하나 더요. 하나 더. 네. 하나 더 앞으로 가볼까요? 하나 더 앞으로 가볼까요? 네. 다시 뒤로요.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종교개혁의 시대가 이제 16세기잖아요. 1517년이니까 16세기죠. 그때까지를 우리는 이제 중세라고 하고 16세기 그때부터 또 근대가 되는 겁니다. 16세기는 종교개혁의 시대는 중세와 또는 르네상스와 이제 현대가 이제 겹치는 시대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 현대가 바로 이제 종교개혁과 더불어 탄생을 하는데 바로크적 인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 시대가 바로크 시대였어요. 이제 17세기 우리가 이야기하면 종교개혁 바로 직후의 시대가 바로크 시대였는데 그때 이제 근대의 현대 인간이 탄생을 합니다. 현대 인간 도대체 현대 인간이 뭐냐 이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중세 시대의 그 거대한 그 체계 소위 이제 경제적으로는 봉건 사회죠. 그다음에 종교적으로는 카톨릭의 신분 사회, 정치적으로는 세습 사회 이런 사회가 이제 중세시대의 그런 사회였는데 신과 그 대리인들이 짜놓은 거대한 체계가 소멸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중세시대에는 뭐예요? 거대한 체계가 하나 있었어요. 저기 위로부터는 교황으로부터 저 말단 사제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교회의 체계가 쫙 있었고요. 아주 강고했습니다. 지금도 카톨릭은 사제 제도가 굉장히 강고하고 그 명령체계라는 것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세요. 그 사람들은 어떤 신부들은 보면 예수의 신부들 같은 경우는 어느 날 갑자기 야 어디 가 그럼 가야 돼요. 너 유학해 그럼 유학해야 돼요. 너 어디 가? 그 사람들은 왜요? 라는 말을 하면 안 된대. 왜요? 하면 안 돼. 그래서 아직도 예수에 속해 있는 신부들은 그냥 항상 떠날 준비가 되어 있고 항상 가야 될 준비를 하고
그렇게 가는데 지금도 카톨릭의 그 위계 제도로 가는 것은 아주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하지요. 그러니까 종교 제도가 그렇게 교황으로부터 제일 말단 신부의 얘기까지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황제로부터 그다음에 농노의 이르기까지 아주 광고한 신분제가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광고한 신비가 지배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신분제를 유지시켜주는 가장 좋은 어떤 그 이데올로기는 또는 가장 좋은 이론은 바로 교회가 제공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당시 교회가 교회는 사회는 이렇게 돼야 돼. 교회는 이래야 돼. 이런 방식으로 살아야 돼. 라고 당시의 신분적 질서 엄청난 계급 질서를 그대로 이렇게 그렇게 살아야만이 그렇게 사는 것만이 너희들이 올바로 신자로서 사는 것이야 라고 하는 이론들을 카톨릭이 다 가르쳐줬기 때문에 누구도 그에 대해 저항을 할 생각을 하지 못했죠. 그런데 바로 이 종교개혁과 더불어서 그 신과 그 대리인들이 짜놓았던 거대한 체계가 소멸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사유와 행위의 정당성을 보증해 줄 어떠한 권위도 더 이상 갖지 않게 되었어요. 물론 이제 기독교 내부에서는 이제 성경만이 유일한 권위가 되죠. 성경만이 유일한 권위가 되는데 당시 인문주의자들에게는 더 이상 우리를 지탱해 줄 권위가 없다. 당시에는 그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 내가 어떤 생각을 해야 돼?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미 어떻게 돼 있어요? 규정이 돼 있었다고.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너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행위해야 되는 것들이 다 정해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롭게 뭔가를 생각한다는 것, 나의 머리를 가지고 뭔가를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거였어요. 그래서 당시에 르네상스 시대에 실제로 뭔가를 당시 교회가 가르쳐줬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생각을 하고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죽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르네상스 시대에 브루노 바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브루노 바워라는 사람 뭐라고 그러냐면 야 우주가 넓다. 우주가 무한하다 그래. 넓다를 넘어서 무한하다 그랬어. 이 우주가 무한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화형당해 죽었습니다. 우주가 무한하다. 여러분들 우주가 무한하다. 함부로 말하시면 안 돼요. 그땐 죽었어요. 왜 죽었냐면 무한한 존재는 신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당시 기독교적인 가르침에 의하면 당시의 기독교적 가르침에 의하면 무한한 존재는 신밖에 없었는데 감히 어떻게 이 피조세계가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이 피조세계에다가 무한하다고 말할 수 있냐. 그래가지고 네 그러지 마. 그것도 아니고 그냥 화형시켜버렸어요. 다른 말 표현하면 이게 극단적인 애인데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다른 생각을 하다 죽긴 했습니다만 극단적인 애인데 당시의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방식 당시에 세상에서 가르쳐 그 신학에서 그들이 만들었던 신학에서 가르쳤던 그런 가르침과는 다른 종류의 가르침을 이야기하거나 그걸 전파하는 사람들은 아주 엄한 벌에 처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당시의 교권주의자들이 만들어놨던 생각과 그들의 사유와 그들의 행위 양식들을 그대로 어떻게 해야 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만이 그들이 신자로서 살아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갑자기 그런 교회 체계가 갑자기 더 이상 물론 여전히 그 아래에서는 교회 체계를 여전히 신봉하는 것도 있었지만 이제는 개혁교회를 받아들이고 종교개혁을 받아들이는 그쪽 지역에서는 더 이상 뭐 자기를 지배할 그런 어떤 교회에서의 권위자들을 더 이상 갖지 않게 되었어요. 물론 여전히 이제 왕은 있고 그다음에 영주들은 있었죠. 결국 역사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왕과 영주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는 도전의 대상이 돼요. 처음에는 위계적인 성직 질서에 대한 도전이 있었지만 갈수록 왕과 귀족들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도 다 어떻게 됩니까? 도전의 대상이 돼요. 그래서 근대는 말이죠. 우리 아까 현대라고 말했는데 이 현대는 종교개혁 이후에 현대는 말이에요. 유럽이 엄청난 혁명과 엄청난 전쟁이 있습니다. 끊이지 않은 전쟁과 끊이지 않은 혁명이 있어요. 왜요? 이 사람들이 모든 사람을 어떻다고 이제는 스스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이끌어갈 그런 능력이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그랬어요. 자,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자신들을 지도해주고 나의 삶을 이끌어가던 어떤 교회의 체계와 정치 체계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탱하고 있었던 그런 거대한 체계가 갑자기 없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방황하겠죠. 엄청나게 방황하겠죠. 그래서 17세기는 우리가 보통 바로크 시대라고 말하는데 이 바로크 시대에는 방황하는 인간들이 가장 대표적인 인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방황하는 인간.
방황하는 인간이라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유부단하고 방황하는 인간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요, 햄릿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셰익스피어의 작품은 꼭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아니면 안 읽어보셨더라도 집에 딱 이렇게 책꽂이에 넣어놔야지, 아, 이 집은 책 좀 읽는구나 그래요. 셰익스피어는 이제 인류가 난 가장 위대한 비극작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이 사람이 쓴 작품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작품이 햄릿이라는 작품인데, 이 햄릿이라는 작품이 1600년에 나왔습니다. 1600년에 나왔어요. 그때 이 햄릿이라는 작품에 1600년에 나왔는데, 이 햄릿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우유부단한지 몰라. 굉장히 우유부단해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햄릿에 나온 작품 말 중에 가장 유명한 말이 뭐 있죠? To be or not to be, that's the question.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 친구는 어디서 유학을 하고 있었냐면요, 햄릿이 유학을 했던 곳이 있어요. 이 햄릿이 어디 사람이냐면 덴마크 왕자예요. 덴마크의 왕자라고. 지금 이 햄릿을 쓴 사람은 누구냐면 영국의 셰익스피어예요. 셰익스피어는 엄청나게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덴마크 왕자였는데 햄릿이 독일에서 유학을 합니다. 유학을 하는 가운데 자기 아버지가 암살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덴마크로 가요. 그러면서 자기 어머니, 독사를 자기 어머니하고 그 다음에 정부 이런 사람들을 다 이제 죽이기 위해서 막 뭘 하잖아요. 비극 작품을 보셔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어디서 유학을 한 줄 아세요? 햄릿의 유학지가 어딘지 아세요? 비텐베르크.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던 곳. 이번에 갈 거예요. 정말 재밌는 발견이에요. 셰익스피어는 말이에요, 종교개혁에 열광했던 사람입니다. 셰익스피어도 종교개혁에 대해서 굉장히 지지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햄릿을 비텐베르크,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곳에 유학을 시킨 거예요. 저는 그거 최근에 발견했어요. 최근에. 아, 이게 셰익스피어가 의도적으로 이 비텐베르크와 지금 덴마크를 연결시키고 있고 현대사회로 나아가는 것을 연결시키고 있구나. 그걸 이제 보게 되는데, 자, 햄릿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햄릿형 인간이다. 그러면 어떤 인간이냐면 우유부단한 인간이에요. 이럴까 저럴까. 어떨 때 우유부단해요? 그러니까 결정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우유부단하는 게 결정하지 못해요. 어떤 때는 정말 누가 대신 결정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경우 많죠. 그죠? 확 결정을 못하고 이럴까 저럴까 고민하는 거예요. 왜 고민하냐면 지금까지는 내가 어떻게 결정하는 거에 대해서 나를 지도했던 어떤 지도인연들이 있었어요. 너는 어떻게 살아야 돼? 너는 어떻게 행동해야 돼? 너는 어떻게 사유를 해야 돼? 라는 것들을 나에게 가르쳐줬었는데, 우리에게 가르쳐줬었는데, 이것들이 사라지고 나면 우유부단하게 되어 있어요. 햄릿이 바로 바로크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인간상은 바로 우유부단한 인간상. 즉 새로운 세계로 종교개혁과 더불어서 카톨릭이라고 하는 천년 동안 지속되어 왔었던 아주 위대하고 강력한 그런 체계가 무너지고 나니까 이제 인간은 새로운 시대로, 우리가 말하는 현대라는 시대로 넘어오기 위해서 엄청나게 이제 고민하고 갈급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시대에 나온 작품 중에 또 유명한 작품이 뭐가 있냐면요, 돈키호테가 있어요. 여러분, 돈키호테는 일반인 바보잖아요. 돈키호테의 가장 유명한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풍차에 돌진하는 장면이잖아요. 바보잖아요. 풍차가 뭘 상징합니까? 중세를 상징해요. 중세를 향해서 이 모자리 같은 이 돈키호테가 창을 들고 막 마치 그게 적군인 줄 알고 쫓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상태냐면 일종 아노미 상태, 정신 이상의 상태.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믿고 열심히 따랐고 지금까지 아무런 의심 없이 천년 이상 동안 인간이 카톨릭의 체제 속에서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그리고 사제들은 너무나 위대한 존재로, 나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나의 삶을 완전히 의탁할 수 있는 존재로 그렇게 믿어왔었는데 그것들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았을 때 사람들은 엄청나게 사람들은 회의하고 고통에 빠질 겁니다. 바로 그때가 언제냐면 16세기 말 17세기 초예요. 바로크 시대. 바로크적 인간이란 곧 현대인이 탄생하는 그 지점이고 우유부단한 인간입니다. 하나 넘겨볼까요? 자, 그래서 르네상스 인간하고 바로크 인간을 이제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두 화가가 있습니다. 듀러, 아까 말했던 듀러라는 사람은 독일에서 르네상스 시대의 대표적인 화가예요. 르네상스 시대는 인간의 위대함을 표현한다 그랬죠. 그죠? 인간의 위대함을 표현하는 게 르네상스 시대고, 바로크는 회의하고 방황하는 인간을 표현한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중세 시대와는 다르게 보십시오. 이제 르네상스 시대의 대표적인 화가가 듀러라는 화가, 옛날에 한번 그림 본 적 있죠? 이거는 이 그림 한번 제가 보여줬어요.
뒤려라는 화가는 보면 이 사람도 이제 종교 개혁에 아주 열광했던 사람이에요. 루터에 대해 열광했던 사람이라고 했어요. 뒤려라는 화가도 이번에 우리가 가게 됩니다. 기로가 살았던 곳을 가게 될 거예요. 근데 뒤려라는 화가의 르네상스 시대는 아주 인간에게서 고귀한 모습을 보고 인간이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보게 됐다고 했는데 보세요. 이 그림을 보세요. 뒤려는 당시에 이탈리아에 유학을 가가지고 누구의 그림을 봤냐면 미켈란젤로의 그림도 보고 그 다음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도 보고 그들로부터 배우기도 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이때 어떤 그림을 보게 되냐면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림에 최후의 만찬 그림이 있죠. 여러분 최후의 만찬 그림 보시죠. 아주 유명한 그림 있죠. 최후의 만찬 그림에 보면 그 예수님의 모습과 비슷해요. 이게 누구 그림이에요? 자기 얼굴이에요. 자기를 누구처럼 그렸다고요? 예수님처럼 그렸다고. 그러니까 정말 보세요. 이 당시에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초상화를 그리고 단독으로 초상화를 그린다는 것은 거의 금지된 일이었어요. 감히 네가 뭔데 네 얼굴 이렇게 이 그림을 그린다는 건 뭐예요? 하나의 그 형상화시키는 거잖아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마치 그것도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을 그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리고 있는 예수의 모습과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겹쳐놓고 그리고 있어요. 아주 위대한 존재죠. 그리고 입고 있는 옷이 뭐라고요? 모피를 입고 있어. 귀족들만 입고 있는 아주 위대한 자들만 입었던 모피를 입고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라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나는 위대한 존재야. 뒤로의 제자가 몇 명이라고요? 12명이었어요. 자신의 삶도 마치 자기는 예수님처럼 살았어. 그랬던 사람이 바로 뒤로라는 인물이에요. 근데 그 사람보다 지금 이제 렘브란트라고 하는 사람도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이제 네덜란드에 가면 꼭 가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렘브란트라는 사람인데, 화가인데, 이 사람은 약 한 100년 정도, 100년이 더 지났네요. 렘브란트니까. 바로크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바로크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화가가 렘브란트라는 화가인데, 이 사람은 자화상을 무진장히 많이 그렸어요. 그 이전에 자화상을 그 이전에는 그리는 것도 금지되어 있었는데, 르네상스 시대에 자화상을 그리기 시작하다가, 이제는 이제 렘브란트 같은 경우는 너무나 많이 그렸는데, 이 자화상을 인간의 어떤 고귀한 모습을 그린 게 아니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사진 찍고 그러면 멋지게 모습만 그리려고 그러죠? 멋진 장면만 그림을 그리려고 하고 그렇죠. 근데 렘브란트는 그렇게 그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즐거운 모습도 그렸지만 괴로운 모습, 고통스러운 모습, 힘이 없는 모습, 인간의 희로애락 전체를 다 그려놨어요. 수백 점을 그려놨습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일기를 쓰듯이, 물론 일기를 안 쓰지만 일기를 쓰듯이 그림을 그려놓고 그래서 이 그림이 뭐냐면 가장 구체적이고 아까 말했던 바로크 시대의 인간은 어떤 인간? 우유부단하고 방황하는 존재. 정말 방황하는 존재 인간의 모습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람이 바로 렘브란트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문예사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르네상스 시대를 인간의 위대함의 발견이다. 인간의 위대함의 발견이다. 바로 르네상스 시대. 그리고 바로 그 이후에 바로크 시대를 뭐라고 말하냐면 인간의 개인의 발견이다. 또는 현실적 개인의 발견이다. 현실적 개인.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정말 겉으로 보기에는 즐거운 삶을 사는 것 같아. 그런데 이 바로크 시대 사람들은 인간이 그렇게 이렇게 즐겁고 행복한 게 아니야. 그들 딱 한꺼번만 비껴보면 다 저런 모습이야. 인간의 삶에서 기쁨과 희락은 아주 짧은 순간이야. 우리의 대부분의 삶은 근심과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 것이야. 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즉 현실적 인간의 발견. 가장 현실적인 인간의 발견이 바로 바로크 시대의 그런 인간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르네상스와 바로크, 바로크는 바로 현대의 시작이고 바로 르네상스와 바로크 바로 이 중간에 종교개혁이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바로 바로크 시대로 넘어가는 아주 바로 결정적인 계기가 되고 바로크 시대에도 여전히 17세기입니다. 17세기. 17세기도 여전히 종교개혁이 아주 강력하게 진행이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시간이 많이 지나버렸네요. 그래도 내일 종교개혁은 내일 하기로 하고 하나 넘겨보실까요? 하나 더요? 더요? 네, 더. 네. 자, 그런데 이제 17세기의 가장 대표적인 이제 바로크 시대 가장 대표적인 철학자가 누구냐면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데카르트. 유명한 말 있죠.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아까 바로크적인 회의하고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인간을 그런 어떤 삶의 모습에서 데카르트를 왜 현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말을 하냐면
이때 철학이라는 말의 의미는 그냥 단순히 철학이 아니에요. 현대 학문의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에는 지금은 철학이라 그러면 여러 학문 중에 하나잖아요. 여러 학문 중에 하나죠. 그런데 당시만 하더라도 철학은 그냥 학문을 지칭하는 말이었어요. 학문을 지칭하는 말. 고대에도 그렇고 중세에도 그렇고 이때도 학문이라는 것을 바로 이제 철학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데카르트가 우리가 철학에서 다루기도 하지만 이 사람은 철학계에서만 다루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수학에서도 다루고 또는 물리학에서도 다루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리는 철학자라고 알고 있는데 철학자라는 말의 의미는 이때는 오늘날은 여러 학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당시에는 그냥 학문을 지칭하는 말이었어요. 학문. 그러니까 데카르트는 현대 학문을 연 사람이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대 학문을 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방황하고 학문이라는 게 뭡니까? 학문한다는 게 학문이라는 게 뭐냐면 학문이라는 것은 어떤 무질서인 것처럼 보이는 곳에서 뭘 발견하는 거예요? 질서를 발견하는 것이죠. 자연과학자는 뭘 합니까? 자연이 굉장히 무질서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연이 그렇게 무질서한 게 아니라 아주 질서주의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게 법칙을 발견하는 게 자연과학자들의 일이죠. 사회과학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사회가 정말 아무렇게나 흘러가는 것 같지만 사회에 뭐가 있다고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어떤 법칙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지.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것,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카오스에서, 즉 혼돈 속에서 질서를 발견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학문이라고 해요. 어? 학문이라고 하는 것. 일반 대중들은 그곳에서 어떤 질서를 발견하지 못해. 질서를 발견하더라도 대충 감만 있어. 감만 있거나 아니면 아예 질서가 없어. 발견하지 못해.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시장에서, 여러분들 시장에서, 아니 백화점이나 시장에서 뭔가를 물건을 막 사고 그러면 얼마나 그냥 우리 보통 정말 무질서한 곳을 뭐라고 하냐면 시장 같다 그러지. 돗대기 시장 같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시장에 뭐가 있어요? 질서가 있어요. 그 질서를 발견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 스미스예요. 아담 스미스가 그래서 현대 경제학을 만든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말이에요. 덧대기 시장에 아무런 질서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질서가 없는 것 같아. 여러분 눈에는 질서가 없어. 그러니까 학자가 안 되는 거예요. 학자가 된다는 것은 그런 무질서 속에서 질서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문을 한다는 것은 말이죠. 질서를 발견하는 겁니다. 질서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에 수많은 학문들이 생겨납니다. 이제 처음에는 철학만이 하나의 학문이었어요. 철학이라는 것이 학문 자체였어요. 그 다음에 뭐가 학문이 됩니까? 물리학이 학문이 돼요. 그 다음에 또 화학이 학문이 돼요. 사회학이 학문이 됩니다. 경제학이 학문이 됩니다. 정치학이 학문이 됩니다. 학문이 다 그렇게 분열되어 왔어요. 분열되어 왔다고 근대에 들어와서. 그리고 나중에는 심리학도 학문이 됩니다. 다 학문이 되어 와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전에는 경제적인 현상에서 질서를 발견하지 못했지만 질서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회에서 질서를 발견하지 못했지만 질서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의 심리 현상에서 질서를 발견하지 못했는데 질서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학문이라서 결국 질서를 발견하는 과정이에요. 물론 새로운 설명 방식에 의해서 새로운 질서를 계속 찾아가는 과정이 끊이지 않지만 최종적인 질서는 없을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학문은 질서를 발견하는 겁니다. 즉 아까 바로크적인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무질서한 상황이야. 도대체 우리는 누구를 의존해야 되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우리는 왜 살아야지? 그렇게 고민하고 고통하고 그런 세대가 바로 바로크 시대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학문 영역에서 혜성처럼 등장한 사람이 바로 데카르트라는 사람입니다. 데카르트. 그래서 우리 현대 학문의 아버지다라고 말을 해요. 그 사람이 했던 유명한 말, 코기토 에르고 숨.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나는 의심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나는 의심한다. 아까 바로크적 인간은 어떤 존재였어요? 의심하는 존재야. 회의하는 존재야. 우유부단한 존재야. 그러니까 데카르트는 나는 의심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바로 그곳부터 학문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어떤 질서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의심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발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왜 사과가 나무에서 툭 떨어지지? 아, 사과가 많이 익었나 보다. 바람이 불었나 보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과를 보면 먹게가 되는 거예요. 근데 뉴턴은 어떻게 했어요? 왜 위로 안 올라가고 떨어질까? 뉴턴은 그렇게 생각했어. 왜 사과가 떨어지면 툭 떨어진 나무에서 떨어지면 위로 안 올라가고 밑으로 떨어질까?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의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는 바보 같은 생각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인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사과는 위로 가지 않고 밑으로 떨어질까?
뉴턴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럴까? 그걸 고민하면서 그런 회의와 의심을 통해서 왜 그게 떨어질까? 누구도 생각하지 않던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냥 지나가 버렸던 그런 사실을 고민하고 의심하면서 이 사람은 소위 말해서 어떤 법칙을 발견해요? 중력의 법칙. 정말 위대한 발견을 하지 않습니까? 지난 1000년간, 지난 1000년 동안 인간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중력의 법칙의 발견이래요. 지난 1000년. 그 정도로 중요한 뉴턴이 했어요. 그러니까 의심을 하는 거야. 왜 그럴까? 고민하고 의심하고. 그건 뭐예요? 의심이라는 건 뭐예요? 결국 이 사람이 볼 때는 확실한 지식으로 또는 확실한 것으로 나아가기 위한 뭐예요? 과정이에요. 과정이에요. 그래서 데카르트는 의심과 회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확실한 대로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의심과 회의를 통해서 학문의 세계로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권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의심이라고 하는 것,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즉 회의라고 하는 것은 신앙인에게는 악덕이지만 데카르트에겐 진리 발견의 필수적인 과정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신앙에 대입을 하면요. 신앙에 대입하면 우리 목사님 계속 강조하는 거 있잖아요. 내 자신에 회한하고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고통스러워하고 내 자신의 못난 모습들을 발견하지 않고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자신을 의심하고 내 자신을 회의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런 어떤 내 자신과의 엄청난 싸움 그런 거 잊지 않고서 우리가 신앙의 생활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지금 데카르트 역시 마찬가지로 프랑스 사람이었는데 프랑스는 당시에 개신교와 당시에 이제 개신교와 카톨릭이 충돌을 해가지고 개신교가 이제 아주 박살이 났던 곳이 프랑스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유럽의 지도를 사실은 좀 봤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유럽의 지도를 쭉 보면은요 유럽의 지도가 딱 두 개로 이제 하나 위쪽은 개신교 지역, 밑쪽은 카톨릭 지역이에요. 이게 딱 가운데로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지금도 나눠져 있어요. 나눠져 있는데 그래서 독일을 중심으로요. 독일 남쪽으로는 독일의 라인강이지 라인강. 라인강이 독일 남쪽으로 흘러가지고 북으로 쭉 올라가는데 라인강 남쪽으로는 카톨릭이 지배하고 있고 라인강 북쪽으로는 이제 개신교가 지배를 하고 있거든요. 크기는 거의 반반이에요. 유럽이 반반 나눠져 있었는데 독일은 남쪽은 카톨릭 지역이에요. 지금도 바이에른 뮌헨 그쪽 있죠. 바이에른 뮌헨 그쪽은 카톨릭 지배하는 곳이고 저 뭐 북쪽은 다 이제 개신교가 지배하고. 프랑스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켈빈이 활동을 했던 곳이잖아요. 켈빈이 활동했던 곳인데 카톨릭에 의해서 아주 무참하게 이제 개신교도들이 박해를 받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그노라고 알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구교회들이 당시 구교회 카톨릭에서 야 우리가 대토론을 하자라고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개신교도들 다 모아가지고 몰살을 시켜버렸어요. 위그노 대학살이 있었죠. 그러니까 프랑스는 이제 당시 프랑스는 이제 개신교와 구교가 이렇게 서로 싸우다가 개신교가 아주 박살이 나버렸던 것이고 그래서 구교에 대해서 기분이 나빴던 학자들 또는 구교적인 어떤 사유 방식으로는 전혀 살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다 신교 지역으로 이렇게 이주를 해서 활동을 했던 사람인데 바로 데카르트 그런 사람이었어요. 데카르트는 그래서 네덜란드로 가서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네덜란드는 자유가 있던 곳이에요. 학문의 자유가 있던 곳이었기 때문에 그쪽에 가서 활동을 했어요. 프랑스 사람이지만 네덜란드에 가서 활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인에게는 악덕이었지만 데카르트에게는 진리 발견의 필수 과정이 되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학문의 새로운 학문으로 나간다거나 진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현상들에 대해서 의심하고 회의하는 그런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것을 데카르트가 우리 가운데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사람이 말하는 이제 회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의심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너의 합리적 사유. 우리가 학문을 할 때 우리가 뭔가를 학문을 한다, 또는 뭔가를 알아간다, 뭔가를 깨달아간다라고 말할 때 그거는 느낌에 의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믿음에 의해서 가는 게 아니라 뭐에 의해서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상위 사유와 행위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느낌이나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이성이야말로 우리의 사유와 우리의 행위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아까 중세 시대 사람들은 자신의 사유와 행위의 기준이 어디 있었냐면 하나님에게 있었거나 또는 하나님의 대리인들. 하나님의 대리인들이 누구냐면 당시 이제 카톨릭 사제들이었겠죠. 사제 체계. 그들이 바로 그들의 사유와 행위의 기준이었어요. 그들이 하라는 대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저렇게 하면 저렇게 스스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낌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나는 걔한테 주는 것도 없이 괜히 싫어. 그런 말 하지. 느낌이. 왜 그래? 아니 그냥 모르겠어. 근데 싫어. 그 느낌이에요. 이유가 없어. 이유를 못 대.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유가 있어요. 근거가 있어요.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또는 나는 걔에게 그렇게 어떻게 하고 싶지 않아. 나의 신앙이 양심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 근거는 어디냐면 신앙인데 신앙의 근거는 뭐냐면 내 자신이 아니라 뭐예요? 외부 권위자예요. 외부의 권위자가 나의 행위의 근거야. 응? 외부 권위자가 나의 사유와 나의 행위의 근거가 되는 걸 신앙이라고 해요.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의 사유와 행위의 근거가 어디에 있다고요?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근대를 이성의 시대라고 말을 해요. 근대를 이성의 시대. 데카르트는 그렇게 이성의 시대를. 아까 말했던 그 중세 시대의 그 엄청난 제도가 무너지면서 중세 시대의 엄청난 제도가 무너지면서 그것을 이제 새롭게 구축한 한 집단이 바로 데카르트인데 데카르트 같은 사람인데 데카르트는 그 한 축을 인간의 사유, 인간의 이성에다가 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근대를 열었던 한 사람인 거죠. 영어로 말하면요. 영어로 이성이라는 말이 뭐냐면 reason이라는 말인데 reason. 영어로 reason이라는 말 있죠. reason. 이성이라는 말인데 reason이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 근거야. 근거. 또는 이유. 그러니까 이유와 근거를 어디에 갖고 있냐면 이성에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기독교 또는 어떤 종교에서 뭔가를 설명할 때는 어떤 사태를 설명할 때는 항상 설명의 근거가 어디 있냐면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 그런데 현대 과학자들은 그 설명의 근거를 항상 인간의 사유 속에 두고 있어요. 사유 속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에 이제 과학이 너무나 이제 자신의 길을 급작스럽게 가다 보니까 문제를 굉장히 많이 발생시킵니다. 마치 과학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아주 문제가 크게 발생해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종교에서는 특히 기독교에서는 우리가 뭔가를 설명할 때 설명의 근거가 어디냐면 위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또는 또 정확하면 성경에 있어요. 이것들이 우리의 행위의 근거고 사유의 근거예요. 하지만 과학자들은 행위의 근거와 사유의 근거를 사유에 두고 있어요. 이성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를 우리는 이성의 시대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성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근거 제시를 통해서 존재의 필연성을 통찰하는 것이고 스스로 사유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사유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왜 이걸 강조하냐면 중세시대에는 인간이 스스로 사유할 수가 없었어. 스스로 사유한다는 게 뭐예요? 그게 자유로운 사람이지. 자유인이지. 노예들은 스스로 사유하지 못해요. 노예는 스스로 사유하지 못합니다. 노예가 스스로 사유했다면 큰일 날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노예는 사유를 스스로 해서는 안 돼.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사유한다는 말의 의미는 사유하는 존재가 됐다. 너 스스로 이제는 너의 삶을 개척해라. 라고 말을 한다는 것은 너는 뭐라는 얘기예요? 너는 자유로운 존재다. 너는 자유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사유 능력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있다. 그런 점에서 모두가 뭐라고요? 평등한 존재다. 생각해 보세요. 중세시대에는 말이에요. 절대 사람이 평등할 수 없었고 절대 사람이 스스로 사유할 수가 없었어요. 중세시대에는. 그랬다면 큰일 났어요. 감히 어떻게 글도 읽지 못하고 중세시대에는요, 95% 이상이 글을 못 읽었어요. 지금은 95% 이상이 글을 읽죠, 그죠? 지금은 95% 이상이 글을 읽지만, 중세시대는 95% 이상이 글을 못 읽었어요. 아니, 글을 하나도 깨우치지 못하는 애들이 어떻게 나랑 똑같다는 말이야? 지금 평등이라는 말을 상상할 수가 없었어. 또 저런 애들이 어떻게 자유로워? 자유롭게 놔두면 제가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농노들과 노예들이 자유롭게 놔두면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인간이 자유롭다는 걸 상상하지 못했어요.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했고 인간이 평등하다는 것을 절대 상상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현대인들은 인간은 자유롭고 인간은 평등하다는 생각을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말이죠.
한편으로는 이게 아까 제가 종교개혁을 왜 유럽인들이 그렇게 지금도 중요하게 여기냐면요. 현대에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현대 사회, 사회에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말고 사회적으로 가장 중요한 가치, 자유와 평등과 박애라고 해요. 자유와 평등과 박애라는 말이 현대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 또는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인간의 복지적인 복지체제, 이런 모든 것도 우리 사회,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을 하고, 또는 서구 사회에서 계속 떠들고 있고, 또 사람들이 막 이렇게 앞에 나와서 데모도 하고, 그런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배경에는 뭐가 있어요? 인간은 자유롭다, 인간은 평등하다, 인간은 서로 사랑해야 된다. 라고 하는 생각들이 그 속에 깔려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예요. 그 출발점이 바로 종교개혁이랍니다. 종교개혁은 제가 일부러 뺐습니다. 다음 시간에 하고 싶어서 종교개혁만 따로. 자, 그 다음 하나 더 넘겨볼까요? 자, 아까 그 바로크 시대 다음이 이제는 계몽의 그 18세기를 말하는데 그때가 계몽의 시대예요. 계몽의 시대. 계몽의 시대라는 것은 뭐냐면요. 계몽했다라는 말은 뭐냐면 깨어났다 그런 뜻이잖아요. 걔는 계몽된 여성이야. 그러면 자립적이고 순종적이지 않고 남편에게 이렇게 의존하기보다는 자기 삶을 스스로 이렇게 깨우쳐가고 그런 사람은 이제 보통 계몽된 신여성이라고 그랬지 우리나라에서는 60년대는 신여성이라고 그랬고 일반적으로 계몽된 여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계몽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계몽이라는 말은 이렇게 가장 일차적인 뜻은 머리가 밝아졌다는 뜻이에요. 머리가 밝아졌다. 영어로 하면 enlighten. 환해졌다. 그렇죠. 이게 우리가 머리가 뭐지 막 고민하다가 갑자기 확 뭔가 모든 사실을 깨뜨렸을 때 밝아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그걸 말해서 계몽이라고 그래. 계몽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사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걸 의미하는데 바로 18세기 유럽의 계몽주의 시대는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사유하고 스스로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아주 강력하게 주장했던 때가 바로 계몽주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은 뭐냐면요. 종교개혁 이후에 유럽의 역사가 어떻게 한 방향으로 일방적으로 흘러갔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또 문제가 돼요. 그래서 현대사회에서 아주 문제가 돼. 오늘날 우리 종교개혁을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 문제는 지금 다른 문제고 종교개혁을 기점으로 유럽 사회가 또는 세계가 어떤 방향으로 일방적으로 흘러갔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계몽의 시대. 그래서 계몽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어둠을 밝히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어둠은 뭐예요? 중세 시대를 어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18세기 사람들은 우리는 빛의 시대야 그랬어요. 중세 시대를 자기들은 그 옛날 시대를 카톨릭이 지배하던 그 시대를 어둠의 시대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의 시대를 계몽의 시대다, 즉 빛의 시대다라고 말한 거예요. 빛의 시대. 그래서 이제 빛이 뭐예요? 여기서 나의 머릿속에 맞아 라고 동의가 되지 않는 어떤 것도 자기는 따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계몽이라는 말의 의미는 빛이라는 말인데 나의 동의가 있지 않으면 나는 어떤 것도 따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맞아. 나의 동의가 있어야 돼. 나의 동의가 있어야 돼. 그것에 가장 대립되는 게 뭘까요? 기본적으로 신앙이야. 신앙은 나의 동의와 상관해서 안 돼. 그죠? 기본적으로 신앙이라는 건 뭐예요?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유약한 존재입니다. 내가 비록 알지 못하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위대한 존재이신 걸 알기 때문에 그냥 따라가겠습니다. 나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신앙이 사실이죠. 신앙이라는 말 자체는 인간의 연약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유약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에게는 이해가 안 되지만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비록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신앙이에요. 기본적인 신앙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계몽의 시대 사람들은 나에게 이해가 안 되는 어떤 것도 너는 받아들여서는 안 돼 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일종의 이성의 극단주의자들이지. 이성 극단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칸트라는 사람은 뭐라고 말했냐면요. 아까 말했 이성의 검토를 거치지 않는 나의 사유의 검토를 견뎌내지 못하는 어떤 것도 옳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칸트가 했던 유명한 말은 종교는 신성함 때문에 법은 그 존엄함 때문에 보통 비판해서 면제되고자 한다. 그러나 이때 종교와 입법은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이성은 오직 자유롭고 공개적인 자신의 검증을 견뎌낼 수 있는 것에만 온전한 존중을 표한다. 좀 어려운 말 같지만 아주 쉬운 말이에요. 지금까지 종교는 그 신성함 때문에 법은 그 존엄함 때문에 어떤 비판도 받으려고 하지 않았다 이거야. 어떤 비판도 받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끊임없이 의심하고 비판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오히려 문제가 생겼다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제부터는 그게 종교든 그게 법이든 자신이 정당하다고 인정하고 싶으면 우리의 사유 앞에서 스스로를 검증해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칸트가 뭐라고 그러냐면 사페레 아우데 스스로 생각할 용기를 가져라. 스스로 사유할 용기를 가져라. 제발 그 말이에요. 제발 어디에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사유할 용기를 가져라. 사페레 아우데 이것이 바로 계몽의 모토다라고 칸트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조금 정리를 하면 하나 넘겨볼까요? 자, 이게 프랑스 혁명인데요. 프랑스 혁명을 그리고 있는 작품인데 프랑스 혁명이 1789년에 일어났습니다. 프랑스 혁명은 뭐냐면 계몽, 즉 스스로 사유하는 인간 또는 나는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인간은 평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누구에 대항했어요? 당시에 사람은 평등하지 않아. 사람은 자유롭지 않아. 사람은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귀족이고 우리는 태어날 때 황제고 우리는 태어날 때 왕족이고 라고 말을 했던 사람들에 대항해서 싸웠던 혁명이 바로 프랑스 혁명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을 계몽주의 시대에 만들어낸 혁명이라고 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해서 막 이야기했을 때도 이 프랑스 혁명에 빗대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말이 앙또 안 했더니 어쩌니 막 그런 이야기 했었죠. 이게 뭐냐면 당시에 그 프랑스 1789년에 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 때요. 그 프랑스 혁명 때 이 프랑스 혁명의 지도자들, 혁명의 지도자들이 정말 무서운 혁명이었거든요. 이 프랑스 혁명의 지도자들이 계몽주의자들이었어요. 계몽주의자들인데 계몽주의자가 뭐라고요?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평등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왕을 인정하지 않겠다. 우리는 또 귀족을 인정하지 않겠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어떤 사람이 귀족으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노예로 태어나고 그런 거 인정하지 않겠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동등한 존재이고 동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프랑스 혁명을 이끌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지난 2000년 동안 1000년을 넘어서서 2000년 동안 누가 지배했어요? 왕이 지배하고 황제가 지배했잖아요. 귀족들이 지배하고 얼마나 오랫동안 뿌리 깊게 그런 것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혁명을 일으켰지만 계속해서 무슨 일이 발생하겠어요? 과거의 황제의 세력들이, 왕의 세력들이, 귀족의 세력들이 계속 또 반혁명을 또 일으켜요. 그래서 무진장 시끄러워집니다. 아주 시끄러워져요. 유럽이 굉장히 시끄러워져요. 사실 이 프랑스 혁명이 1789년에 일어났는데 이 프랑스 혁명이 좀 잠잠해질 때가 언제까지냐면요. 1945년까지 가요. 프랑스 혁명의 여파가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여파가 계속돼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유럽의 현대적 지형은 말이에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처음으로 평화로워진 거예요. 그 이전에는 1517년부터 프랑스 혁명 그리고 2차 세계대전까지는 계속 전쟁이에요. 이렇게 야만스러울 수가 없어요. 유럽을 보면. 전쟁과 혁명이 끊이지 않고 그것도 그냥 아주 간단한 전쟁이 아니에요. 30년 동안 수백만 명이 죽고요. 1945년에 있었던 그 2차 세계대전은 수천만 명이 죽지 않습니까? 얼마나 잔인한 전쟁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프랑스 혁명의 여파가 계속 이루어지는데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건 뭐냐면 자유와 평등이라고 하는 것들을 사회와 정치와 경제와 이 모든 삶의 영역에 이렇게 제도화시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프랑스 혁명의 사람들인데 그걸 반대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예요? 황제나 왕이나 귀족들은 반대하겠죠? 지난 수천 년 동안 있어왔던 그런 관례가 쉽게 없어지겠습니까? 그래서 프랑스 혁명 이후에는 바로 이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사람들과 그리고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나라는 바로 프랑스 혁명 이후에 유럽이 만들어 놓은 자유니 평등이니 자유민주주의니 또는 자본주의니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어떻게 한 거예요?
그냥 수입만 했어요. 그 사람들은 200년, 300년 동안 정말 엄청난 고통과 피비린내라는 싸움을 통해서 만들어 오는 게 바로 유럽의 현대 사회입니다. 유럽의 현대 사회예요. 그 사람들의 현대 사회를 그 사람들이 1517년 이후에 그 사람들이 싸우고 투쟁하고 막 이렇게 혁명을 일으키고 전쟁을 하면서 나왔던 과정을 보면 정말 우리가 말할 수가 없어.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얼마나 힘들고 복잡한 상황이 있어. 근데 한국은 지금 다행인지 불행인지 우리는 그런 과정 없이, 물론 우리도 과정이 있었죠. 2차 전쟁이 있었고 우리도 있었지만 우리의 자생적인 것보다는 그냥 유럽이 수백 년 동안 갈고 왔던 것들을 그냥 그대로 이식받았어요. 그대로 이식받았어. 이식받았다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우리의 머리는 뭐예요? 우리의 머리는 여전히 중세야. 한국 사람들의 머리는 굉장히 중세적이에요. 옷은 뭐예요? 옷은 현대야. 또 다르게 표현하면, 다르게 표현하면, 조그만 애한테, 우리 선우 같은 애한테 이 옷을 입혀놓은 것 같아. 이 옷을 입혀놓은 것 같아. 안 맞아. 뭐가 안 맞아요? 자유주의, 민주주의가 안 맞아. 우리한테. 여러분들은 그걸 잘 못 느낄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공부하고 관찰하고 그런 우리들을 보면은 한국 사회 사람들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의식 수준은 여전히 중세적이고 근대 이전의 수준의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현대적 사유, 현대적 삶의 양식, 현대적 사유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공부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공부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 굉장히 우리가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 소위 이제 최순실 사태를 통해서 봤던 것처럼 우리 사회의 최상층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양식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 상상을 초월한 삶의 모습인지. 그 프랑스 혁명 때 바로 이때 프랑스 혁명기에 아주 유명한 책이 하나 나옵니다. 소돔 120일. 지난번에 소개했나요? 소돔 120일이라는 책이 나와요. 소설책인데 소돔 120일이라는 책이 있어요. 프랑스 혁명 바로 직후에 나온 책인데 소설책입니다. 그 책이 어떤 내용이냐면 지은이가 사데라는 사람이 사데라는 사람이 쓴 소돔 120일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건 어떤 책이냐면 귀족들의 변태 성욕을 그리고 있는 작품이에요. 귀족들의 변태 성욕을 그리고 있다고.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말이 사데라는 말에서 뭐가 나왔냐면 세디즘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세디스트라고 말은 변태 성욕자라는 뜻이잖아요. 변태지 변태. 아주 가학증. 가학증이라는 얘기는 아주 폭력을 행사하면서 이제 성적 쾌락을 느끼는 사람들을 이제 그 세디스트라고 하지. 그냥 채찍 들고 막 사람 치면서 성적 쾌락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책이 왜 유명하고 중요한 책이냐면요. 소돔 120일 그 책에 보면 보통 귀족, 귀족이라는 말의 영어는 에리스토라는 말인데 에리스토라는 말은 귀족이라는 말은 고귀한 자라는 뜻이에요. 고귀한 자. 고귀한 자가 뭐가 고귀해요? 생각도 고귀하고 처신도 고귀하고 행동도 고귀하고 삶의 양식이 다 고귀한 자들을 귀족이라고 그랬어. 에리스토크러시. 그죠? 귀족이라고 그랬어. 그런데 그 책이 왜 중요해? 우리가 그토록 많은 서민들을 볼 때는 귀족들이 어떤 존재예요? 고귀한 존재. 야, 우리 귀족, 우리 공장님은 저렇게 멋지신 분이야. 우리 남장님은 저렇게 멋진 분이야. 라고 다 사람들이 생각하도록 행동과 처신을 하잖아요. 귀족들은. 그런데 그 책에서는 귀족들의 뒷모습을 낱낱이 까부신 거예요. 니네들이 보고 있는 귀족들이 얼마나 문제 있는 인간들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착각을 해. 우리가 이번에 최순실 사태를 통해서 봤던 것처럼 우리 사회에서 1%, 한국 사회 1%, 상위 1%, 여기는 없죠? 상위 1% 사람들의 삶의 양식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줬어. 야, 저 정도 올라갔으면 사람들이 괜찮은 거 아니야? 뭔가 다른 거 아니야? 뭔가 멋진 게 있는 거 아니야? 착각하지 말라고. 그걸 착각하지 않게끔 해준 게 이번 최순실 사태의 가장 큰 공인 것 같아. 우리 사회에 저 사람은 멋진 사람, 고귀한 사람. 저 사람은 우리하고 뭔가 달라.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게 해준 거. 우리 사회의 1%라고 하는 사람들이 삶의 양식이 얼마나 지저분한가를 보여줬다는 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소돔 120이라는 책은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던 그 귀족들의 삶의 양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천박하고 욕망의
젖어 있는 존재에 대한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소돔 120이라는 책은 지금은 별로 재미없는데 아주 온갖 종류의 변태만을 그리고 있어서 재미가 없는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금서로 나오자마자 금서가 됐어요. 감히 우리의 비밀을 네가 파헤쳐라고 말을 하지 않고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왜 했냐 이렇게 한 건데 실제로는 이제 비밀을 파헤쳤다는 얘기겠지. 예, 그래서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프랑스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귀족 지배, 왕족 지배 또는 소위 고귀한 자들이 지배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것을 까발리고 보통 사람들이 이제 지배하는 그런 사회로 넘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 더 넘겨볼까요? 하나만 더 넘겨봅시다. 그래서 현대성이라는 게 뭐냐? 현대라는 건 뭐냐면 이제 주체성, 이성, 자유, 평등 이런 것들을 이제 아주 강조하는 이제 그런 사회로 이제 강조됐죠. 이제 삶의 규범을 스스로 산출하는 주체가 등장했고요. 자유와 평등을 사회적 제도적으로 각인하는 과정이 되었고 경제적으로는 자유시장이 등장과 확산이 이루어졌고 정치적으로는 자유와 평등에 기초한 민주주의 체제가 확립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개인의 권리에 대한 존중이 일어나던 시대. 그다음에 학교가 제도화되고 보편화되는 시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자유주의 또 자유민주주의. 민주주의라는 건 뭐냐면 우리 국회 보면은 국회가 어떻게 생겼냐면 도움이 있고 국회 도움이 있고 그다음에 기둥이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어디 가 보면 그러냐면 또 백악관에 가도 생겼어요. 도움이 있고 기둥들이 쫙 늘려 있고. 그다음에 저기 웬만한 서구의 웬만한 그 의사당이나 의회에 가면은 다 그렇게 생겼어요. 도움은 뭘 상징하냐면요. 고대 로마를 상징합니다. 그다음에 기둥은 뭘 상징하냐면 아테네를 상징해요. 아테네 파르테논 신전 아시죠? 아테네 파르테논 신전 기둥으로 쫙 이어져 있잖아요. 그 아테네 상징하고 도움은 이제 로마를 상징해. 그러니까 대부분의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의회가 생긴 모습은 어떻게 되냐면 도움과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은 아테네가 무슨 제도였어요? 아테네가 민주주의였지. 고대 아테네가 민주주의가 있었어요. 그다음에 고대 로마가 공화국이었어요. 민주주의와 공화국은 다른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뭐라고 돼 있어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돼 있지. 그러니까 지금 고대 아테네와 고대 로마를 지금 정치제도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상징을 하고 있어. 내가 그림이 같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대중들이 지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대중이 지배해. 대중이 지배하려면 그러니까 고대 아테네 사회는 굉장히 이상한 사회예요. 역사상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 대중이 지배를 해? 항상 황제가 하거나 귀족들이 하거나 어떤 집단이 하거나 그랬지. 대중들이 지배를 하는 것은 한 번도 없었는데 고대 아테네에서 그랬단 말이에요. 이때 대중들이 지배하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 있냐면은 대중들이 자기 이익에 따라서만 행동해서는 안 돼. 자기 이익에 따라서만 행동은 안 돼. 그런데 대중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존재들이에요? 자기 이익에 따라서만 행동을 해. 그래서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고대 아테네를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민주주의를 자신의 정치체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응? 받아들이지 않았어. 자, 그러면 인간이 민주주의를 한다. 인간이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를 한다라고 말했을 때는 뭐가 필요할까요? 대중들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어야 돼. 물론 자기 자신을 위할 수도 있겠지만 자기 자신을 희생할 수도 있고 남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민주주의가 성공할 수가 있어요. 민주주의는 굉장히 비싼 제도고 어려운 제도입니다. 민주주의는 비싸고 어려운 제도예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대중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욕망에 따라서 자신의 욕구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해요. 그 인간의 기본적인 성정이에요. 그런데 고대 아테네 사회에서는 민주주의를 했고 많은 국가에서는 지금 역사적으로 보면 민주주의를 한 민족이 없어요. 그걸 빼놓고는. 대중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현대 민주주의가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교육이에요. 교육. 그래서 현대사회는 교육이 아주 빠른 속도로 교육이 학교제도가 생겨납니다. 아까 말했죠? 중세 말이나 근대 초, 심지어 18세기가 되도록 한 사회가 5%도 안 됐어요.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그런데 그 이후로 아주 급속도로 학교들이 생겨나면서 지금 우리나라가 대학교 가는 인구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80% 가까이 되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높은 나라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현대 사회는 좀 이렇게 싸지 않은 사회예요. 비싸요. 비용이 많이 들으니. 예를 들어서 뭐 위대한 왕이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여튼 뭐 선거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현대 사회는 민주주의를 이제 가장 중요한 가치로 받아들였고, 그러면 그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게 성공을 했는지 안 했는지. 현대 교육제도에 대해서 그런 교육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수많은 비판가들이 등장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나만 더 넘겨볼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까지 이제 현대의 그림을 간단하게 좀 그려봤습니다. 하나하나가 굉장히 큰 그림인데, 하나가 큰 그림인데 간단하게 살펴봤고, 제가 내일은 바로 종교개혁 자체를 좀 다뤄보고 싶습니다. 왜 루터와 켈빈이 그 시대에 그렇게 저항을 했던가, 그리고 그 저항이 성공을 했던가. 우리가 좀 많이 들었던 내용도 등장하게 될 텐데, 당시 이제 아까 말했던 인문주의, 르네상스, 인문주의와 르네상스의 영향분을 충분히 이제 받고 있었고요. 루터와 켈빈이 영향분을 충분히 받고 있었고, 이들에게 특히 영향을 줬던 인문주의자가, 르네상스, 인문주의자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죠. 루터와 켈빈과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루터와 켈빈이 한때는 에라스무스를 무진장히 좋아했는데, 루터는 나중에 에라스무스하고 이제 아주 이제 적이 돼버리고, 켈빈은 에라스무스와는 분명히 다른 어떤 신학적인 노선을 견지하고 있었지만 끝까지 켈빈은 에라스무스를 욕을 하지는 않았다고 그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모르는데 제가 들은 정보에 하면 켈빈은 에라스무스를 한 번도 욕을 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루터는 이제 아주 강하게 에라스무스와 욕을 합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켈빈도 그렇고 루터도 그렇고 이 두 사람은 에라스무스로부터 아주 강력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내일 우리가 어떤 종류의 영향을 받게 되었는지, 에라스무스가 어떤 일을 했는지 그걸 보면서 종교개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두서없이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현대 좀 이렇게 흐름을 조금 알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좀 어려웠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해봤습니다. 저 질문이 있나요?